자, 아홉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풍족하게 자라온 게 독일이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젊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잤다고 생각해요. 물론, 더 풍족하게 자란 것도 있지만, 저는 부족하게 자랐어. 부족하게. 근데 저 말고는 다, 풍족하게 자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컴퓨터로 방송하고 있지만, 저는 컴퓨터를 제돈 두고 샀어요. 어릴 때 컴퓨터가 없어서 집에. 예. 네. 대학 다닐 때까지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물론, 근데 여러분들은 집에 다 컴퓨터 다 있었죠. 예. 네. 컴퓨터 다 있고, 내방 있었고, 전 방도 없었어요. 지금 와서 방을 만들어 놨지만, 어릴 땐내방 가진 게 소원이었어. 좋은 방이라도. 골방 같은 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인드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집이 허름해가지고, 창고 좀 쓰다 보니까, 말이 방이지, 그냥 누우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튼 그런 데 살았는데, 그래도 저보다 풍족하게 살아가신 분들 많을 거야. 뭐, 태어나자마자 아파트 같은 공간에 생활하고, 집에 에어컨 달려있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뭐 사달라 하면 사주고, 뭐, 스마트폰을 처음부터 접하고, 전 성인 되고 나서 스마트폰을 접한 세대고, 지금 어린 친구들은 보니까 유치원생부터 스마트폰을 접하더라고요. 유치원생부터. 그래서 보면, 요즘 어린애들 보면, 걸어가면서 유튜브 보는 거 쉽게 볼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좀,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자라잖아요. 근데, 오히려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자란 친구들이 멘탈이 약해요. 네, 멘탈이 약해.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떤 그런 기본적인 능력 있지.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 뭐 암기력, 기억력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 인간이란 동물은 좀 매크로적인 방식을 통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적고 외우고. 요즘 젊은 사람들도 좀 메모를 잘안 해. 확실히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 좀 개인적인 능력이 떨어진다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설명을 풀면 영상을 보잖아요. 그 영상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적어야 되는데 영상을 안 보고 적어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 적습니다. 엉뚱한 얘기. 그러니까 문맥 파악을 못 해.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거든. 근데 엉뚱한 얘기 합니다. 엉뚱한 얘기. 근데 문제는 엉뚱한 얘기 하고 있음에도 자기들이 바꿀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오타도 많고 문맥도 틀리고.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메모를 안 하죠. 메모를 안 해. 나 스마트폰도 메모를 하거든요. 자필로도 메모를 해요. 제가 적는 걸 조금 좋아해. 글씨도 잘 적고. 여러분들 제 유튜브 커뮤니티 가보면 제가 자필로 올해도 신년 그거 적을 겁니다. 신년 이제 인사 적을 거예요. 몇년 적었는데 또 적어 드릴게. 제 글씨 보셨죠? 예. 네. 원래부터 좀 적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적는 거 사랑합니다. 그래서 적는 거에 대한 부심은 있어. 근데 요즘에 볼펜 잡고 적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죠. 여러분 일할 때나 뭐펜 잡지, 펜 잡고 뭐 편지나 아니면 장문의 글 적어본 적 있어요? 없을 거예요. 기억이 없을 거야.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장문의 글을 못 적어. 요즘 보면 어린 친구들도 글을 장문을 못 적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티키타카 안 되는 친구들이 많대요. 대화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못 해. 표현을 못 해요. 맨날 스마트폰으로 이제, 카카오톡, 틱톡만 보다 보니까, 생각도 얕아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리고 사람끼리 봤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이어나가지 못한대요, 이제 보면. 어린 친구들이. 거기다가, 전화고풍증이라고 하십니까? 전화고풍증? 전화고풍증이 뭐냐 하면, 이제 전화포비아라고 하거든요? 포비아가 이제 공포예요. 이게 뭐냐 하면, 전화가 왔는데 받지 못하는 거야. 아니면 전화를 받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많대요, 젊은 친구들 중에. 아니, 전화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죄진 거 아니잖아. 전화 받으면, 여보세요. 뭐 때문에 전화 오셨습니까? 용건이 뭡니까? 얘기하고 용건 듣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하면 되잖아요. 의외로 택배 거래할 때도 있잖아요.
뭐 이제 신청한 게 있으면 연락처 있으면 전화할 수 있잖아. 근데 전화를 안 해. 말을 못 하니까. 이런 경우도 있대요, 여러분. 아니, 사람이 대화를 해야 되고 말을 하는 동물이잖아요. 소통을 해야 되고 아무리 요즘에 필요한 게 많다 하더라도. 근데 이런 능력이 떨어진대요. 이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명은 발달하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은 퇴화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인간은 계속 외우려고 해야 되고 말을 계속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적어야 되고 많이 생각도 해야 돼요. 전 그래야 사람들이 안 늦는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좀 빨리 늦는 것 같아. 자꾸 편리한 거 의존하다 보니까 자꾸 스마트폰으로 이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담으려고 하고 뭔가 기억하려고 이렇게 좀 따로 분리한다거나 적지도 않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좀 풍족하게 자라온 게 제가 독일이었다고 했잖아요. 세상은 풍족하지 않잖아. 여러분, 집은 따뜻하고 좋은 곳이지만 세상은 뭐예요? 정글이에요, 정글. 정글입니다, 정글. 가족들은 따뜻하게 돼야겠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따뜻하게 돼야 하잖아요. 세상은 가물가물 정글화가 되고 있어. 근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어떤 가족의 따뜻한 품을 원해요. 그러면 적응할 수 있겠냐고요. 적응하기 힘들겠죠. 점점 가물가물 세상은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까칠해지고 경쟁이 치열하고 멘탈 약하면 살아남지 못하는데. 요즘에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아침에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들 교복 입고 그 킥보드 탑니다. 걷는 거 싫어가지고 킥보드 편하게 하는데 원래 타면 안 되지 않나요? 학생들 킥보드 타는 거 불법 아니야? 면허증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매일같이 보면 매일같이 그두 명이 타. 학교 코앞인데. 그러니까 뭔가 편한 것만 쓰려고 하고 조금만 힘든 거라고 하면 손해 봐버리고요. 그럼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앞으로 세상은 가물가물 나이도 올라가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물론 문명의 혜택이라는 걸 봐야 되고 그 맛을 봐야 되는 건 맞는데 거기에 너무 의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문명의 발달을 너무 많이 맛보다 보니까 전적으로 여기에만 의존해. 전적으로. 이것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단맛만 보려고. 단맛만. 문명의 단맛만. 쓴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무위공장 맛도 있잖아요. 우리가 급식을 먹으면 맛있는 메뉴만 합니까? 아니죠. 맛없는 것도 나오잖아요. 다 먹어야 되잖아요. 자꾸 편식하려고 합니다. 근데 편식에서 못 살아남아. 편식이 살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버스 같은 대중교통도 있고 택시도 있는데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차 사는 게 가장 멍청함이라고 적으셨습니다. 근데 차가 필요한 사람이면 사도 됩니다. 차가 필요한 사람. 근데 차가 필요하지 않은데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 남자들 중에. 차가 필요하지 않은데. 차 사는 거다 멍청하다 볼 수는 없어요. 차가 필요한 사람도 있는 거지. 근데 이 대한민국에 차가 꼭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뭐 업무 목적으로 차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도저히 회사가 거리가 멀어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할 수 없다거나 일은 해야 되고 그러면 차가 필요하죠. 차가.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확실히 여자분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해요. 웃긴 게 남자들은 택시를 웬만하면 이용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급한 거 아니면 버스 이용하는데 오히려 여자분들이 택시 이용을 더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택시가 편한 것도 있지만 문제는 요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금이.
더 웃긴 건 학생들도 택시를 이용합니다. 여학생들도. 학생들 뭐 용돈 얼마 안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내가 얼핏 들었는데 요즘에 학생들한테 용돈 안 주고 카드를 준대요. 카드를. 미선이 들어본 적 있어요? 누구한테 들은 건데 그 여고생 딸내미가 있는데 요즘 애들한테 용돈 주면 뭐라 한대요. 카드를 준대요. 체크카드 주면서 카드한테 얼마 맞춰놓고 돈 모자라면 그걸 채워주고 그렇게 한대. 근데 그 과연 교육적으로 난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고등학생이 카페도 가고. 아 이거 진짜 있어 이거. 예, 중고등학교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실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그래서 보면 막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래요. 고등학생이. 아이스크림이. 예, 그건 좀 안 좋은 거 생각하는데. 그래서 요즘 용돈 안 주고 카드로 계산한대요. 피해자 알바 해본 사람 알 거예요 이게. 예. 표지 아바 해본 사람 알 거예요. 요즘 애들을 현금으로 계산 안 해. 지폐 들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카드로 계산해. 카드로. 그래서 예전에 누가 들었는데 이거 카드로 아, 카드 안 좀 딸린 뭘 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카드 이제 그 돈 모자르면 엄마가 이제 계좌에 채워놓고 그래서 그 카드 받은 걸 피자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고 그걸로 이제 스타벅스도 간대요. 여러분 혹시나 그런 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스타벅스 가면 교복 입은 학생들 본 적 있지 않아요? 보통 남학생들은 교복 입고 커피를 안 마시는데 여학생들이 교복 입고 커피 마시는 거 봤었거든. 예전에 투썸플레이스 갔을 때 봤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학생이 먹기에는 투썸이 좀 비싸지 않나요? 커피가 투썸이 톨 사이즈 6천원 넘는 걸 알고 있는데 벌써부터 된장문화를 배우는 건가? 하나는 공부를 안 하고. 예, 이게 좀 남학생들은 내가 못 봤거든 사실. 남학생들은 뭐 그 친구 돈 있으니까 먹는 거긴 한데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 투썸이 더 비싸요. 쓰벅이 양반이에요. 투썸이 훨씬 더 비싸요. 투썸이 지금 커피 브랜드에서 탑이에요. 탑. 투썸은 6천 넘어요. 투썸은 7천짜리도 있어.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애를 키우는 게 과연 미래에 좋은 건지 맞잖아요. 물론 학생이 뭐 잘 먹어야 공부 잘하는 건 알고 있는데 꼭 그런 데까지 돈을 써야 되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도 돈이 없는데 이게 그런 거잖아. 어차피 그 친구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친구 일하고 뭐 돈 버는 게 쉬울까?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 어? 어릴 때부터 뭔가 부족하게 살아도 극복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너무 풍족하게 살다 보니까, 뭔가 이게 기본값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특히 아들이 아예 딸 키우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딸한테 너무 그렇게 많이 퍼주면, 그게 기본값이 돼버려요. 기본값이 돼버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성인 되고 나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성인 되고 나서 뭐냐, 무조건, 치킨 먹어야 되고 무조건 커피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이 아이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스타벅스 늘상 가던 사람한테 그냥 조지아 캔커피 먹으러 가면 뭘까요? 안 먹는단 말이야 이게. 특히 딸 키우는 분들한테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딸한테 너무 있잖아요. 기준치 올려버리면 여자는 그걸 낮추지 않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적정한 소비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성인 되고 나서 스스미가 좀 많이 헤퍼져요. 커지고. 거기서 못 줄이는 거야. 왜냐? 여자들이 버는 건 또 많지가 않잖아요. 많지가 않은데 돈을 쓰다 보니까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모으는 거고. 그런 악순환이 지금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남자도 그렇지만, 젊은 남녀가, 있잖아요. 너무 부족함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부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어차피 사회 나와보면 압니다. 부인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풍족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네, 거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아홉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